바운스 앨범 19집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 앨범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기를 하라고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티켓을 사는데 뭘 미리부터 대기를 하고. 떠오르는 톱스타 그리고 여전한 태양 조용필 씨. 근데 조용필 씨가 요즘 올림픽 주경장에서 마지막 콘서트 이제 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근데 모두 매진될 거란 얘기도 있고 또 임영웅 씨는 시축을 하는데 K리그에 임영웅 씨 팬들이 몰려가면서 거의 매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일단 조용필 씨 얘기부터 말씀드리면은요. 2003년에 데뷔 35주년 공연으로 남자 국내 솔로 가수 최초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무대를 꾸몄는데 이후 7회 연속으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오늘 티켓팅, 8번째 티켓팅이 열렸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약 5만석인데 7석이 남아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0% 이상이 되면 매진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7석 티켓이 빠지니까요. 7석이 딱 남아있었고 심지어 제가 보는데 맨 처음에 11석, 11석이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70대 조용필 씨의 무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이 공연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 시축 공연도 아닙니다. 그냥 축구장에 가서 시축을 할 뿐인데도 6만 4천석인데 이거 역시 주요석은 대부분 지난 어제에 비해 3만석 이상 빠져나갔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6만 4천석 중에서 5만 6천석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 순차적으로 역시 매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늘색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또 저희 또 나눠볼 기회가 있을 텐데 네.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티켓 파워 두 가수 얘기를 해봤습니다.